어떻게 된 거야? 성인이 우림피혁이랑 계약을 하다니. 20년간 독점적 관계를 유지한 거래처를 뺏기면 모두 다 무너진다는 건 몰라? 죄송합니다. 지금 이건 죄송으로 될 일이 아니야. 우리 회사 자존심이 날린 문제고 실제 경영 손실로도 이어질 문제 아니야. 지난번 내년 공급 물량에 대한 계약은 이미 마쳤는데 우리랑 다시 무슨 계약을 한 건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림과의 계약은 최근 송인이 따낸 미국 수출권에 대한 거랍니다. 송인이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네. 내년 상반기에만 20만 켤레를 수출한답니다. 그럼 더더욱 우리가 그 시장을 선점해야지! 송인 수출량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계약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주라도 있는 거냐?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미국 수출권뿐만 아니라 EU 각국 수출권까지 송인이 우리 한강 피혁을 쓰도록 만들겠습니다. 좋아. 송인의 수출 계획에 대해서는 현도 너한테 전권을 주마. 하지만 실패한다면 네 직함을 걸고 책임져야 할 거다.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송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한강의 서현도 실장입니다. 아니, 자네가 선약도 없이 무슨 일인가? 앉게. 미국으로 수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제안 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제안? 미국 수출 물량에 저희 한강 피혁의 원피를 써주십시오. 아, 그거야 이미 저 우림이랑 계약을 다. 한강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과도 수출입이 원활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강이 가지고 있는 해외시장 경험과 현지에서의 물류 운송수단, 보관창고, 사무소 개설 문제까지 모두 송인과 공유하겠습니다. 송인은 한강이 가지고 있는 해외 사업망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한강 비역의 원피를 써라. 이번 수출권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수출권에 대해서요. 뭐 분명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기는 하지만 이후 수출까지 걸다니. 이거 젊은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거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니까요. 한강은 원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인이 원하는 걸 취하시겠습니까?